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제가 편의점 먹방을 많이 하고 편의점 음식도 좋아하긴 하는데요, 편의점에서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완전 품절 대란이더라고요. 저도 구하기 힘들었는데 짠! 이게 뭔지 아세요? 스테이크 고기요, 스테이크 고기 여러분. 부채살? 그 다음에 이게 체크살인데요, 이게 1+1에서 9,900원에 샀습니다. 이게 4월 언제부터 하여튼 출시가 됐었는데 이게 며칠도 안 돼서 품절이 돼가지고 발주가 불가능하대요. 이게 이제 안 나온대요. 당분간이 아니라 이게 한정으로 나왔는데 이제 이게 발주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일단 시식 리뷰.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원래 냉동인데 제가 하루 전날에 냉장실로 옮겨서 냉장해동을 해놨습니다. 피 나와요. 스테이크에 왜 피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거는 육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다 빠져버리면 고기가 맛이 없어요. 원산지는 호주산이고요. 오늘은 앞뒤로 허브솔트 뿌려가지고 그냥 바로 구워보겠습니다. 팬이 뜨겁게 달궈졌으면 올리브 오일을 충분히 불러주고요. 와우! 채끝은 먼저 뒤집고요. 와우! 부채살은 미디움 레어? 아니면 미디움? 부채살은 얇으니까 미리 빼줄게요. 채끝을 조금만 더 합시다. 와우. 접시에 고기를 넣고 이렇게 뚜껑 같은 걸로 덮어서 레스팅, 구운 시간만큼 해주시면 돼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썰어놓은 거부터 먹고, 방금 먹은 건 체크 부채살. 아니, 제 입맛은 부채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채끝을 너무 익혀서 그런가? 제가 안 익힌 걸 좋아하거든요. 맛있어. 부채살 너무 맛있는 것 같아. 부채살도 맛있어. 이게 냉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바로 먹기에는 이제 해동을 뭐 물에다 담가가지고 하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약간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냥 편의점에서 스테이크용 고기 다 준비된 거를 파니까 간편하다,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기는 항상 맛있죠. 네, 맛은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잡내마 이런 것도 특별히 안 나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질긴 부위도 없었고 뭐 대충 그래도 다 작업해서 제거돼서 나왔겠지만 그렇게 질기다는 느낌도 못 받았고요. 고기의 그런 약간 누린내나 비린내, 잡내 뭐 이런 것도 전혀 나지 않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스테이크를 편의점에서 판다, 그 편의점 스테이크를 직접 먹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